색깔이 딱 당근색이야. 당근.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뭔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가벼운 날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 당근조 실험실 채널을 진행하면서 장비라든지 사진과 관련된 혹은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에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가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구매한 것 중에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가방이나 자동차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달력입니다. 디자인 제품이라는 게 아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있지만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인데도 디자인에 좀 집착하고 애쓰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카드를 저도 애용한 지 꽤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현대카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현대카드를 처음 접하고 계속 쓰면서 그냥 뭐 복잡하고 무슨 서비스 해주고 무슨 서비스 해주고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현대카드 하나를 주력으로 계속 써왔는데요. 얘네가 또 디자인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가끔 만드는데 요걸 포인트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현대카드에서 쓰는 포인트가 조금 저는 메리트가 있는 게 다른 포인트 제도하고는 좀 다르게 적립률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쓰는 양에 따라서 일정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적립도 더 많이 돼서 이 M포인트를 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포인트 몰이라고 하는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이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그 몰이 있는데 그 몰에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100% 포인트만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50% 정도 포인트로 사고 나머지는 현금을 내거나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제품 리스트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M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연말에 저를 위한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인트로만. 근데 현대카드가 디자인의 진심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성수도 만든 적이 있고요. 책상에서 쓰는 문구류도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도 한번 있었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서 만들었던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소개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 보게 되는데 요번에도 다이어리랑 달력 세트가 있길래 낼름 포인트로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뜯어볼까요? 짜잔! 이런 것도 진심이에요. 포장도 뭐 아주 고급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환경도 좀 생각하고요. 디자인적인 것도 생각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내용물을 내놔라! 짜잔! 요번엔 요렇게 저번엔 좀 막 이렇게 뭐 봉다리도 있고 그랬는데 요번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딱 패키지로 만들었네요. 요거는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그럴 때 쓰는 스티커하고 요거는 펜 꽂는 것 같아요. 펜 꽂는 것도 있고 책갈피도 있고 요건 뭘까요? 한번 빼볼까요? 봐라. 아하! 요거는 다이어리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포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책갈피. 그리고 요거는 펜을 꽂는 건데 이것도 테이프 있어서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 다이어리에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가 필요해서 샀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요것도 접착제로 돼 있어서 붙이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장했던 비닐이고요. 요거 뭘까요? 요거는 꾸밀 때 쓰는
견출지, 견출지를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네요. 어, 이것도 예쁜데 색깔별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타이틀도 쓸 수 있어요. 아, 요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쓸 정도로 글씨를 잘 쓰진 않아서. 여기는 요런 재밌는 것들이 있네요. 아, 요것도 잘 꾸미는 사람은 좋겠다. 근데 저는 잘 꾸미고 예쁘게 꾸미지 못하는데. 짜잔, 다이어리입니다. 오, 이 날것의 느낌. 일단 이렇게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고요. 어, 표지가 상당히 두꺼운 종이로 썼네. 그리고 보통 이제 떡제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로 한번 묶어주고 여기를 아주 두꺼운 본드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양장제본이 기본인데 이 부분을 없앴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일단 첫째로 재활용이나 이런 게 용이하고 뜯기가 좋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원가 절감의 한 방향이겠죠. 근데 그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끈 묶는 거는 실을 파란색으로 했고 이 테두리를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연도까지. 아, 요거 매해 내놓으면 요걸로만 계속 다이어리 써서 꽂아놔도 좋을 것 같은데. No plan, no money. 아, 노 플랜은 노먼인가요? 이거 참 억울하네요. 플랜이 없어서 저는 플랜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리고 요즘은 아이폰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고 제가 주요하게 쓰는 건 요 뒤에 있는 요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에 그냥 미팅하거나 그럴 때 기억을 돕기 위해서 남기는데 그런 용도로 써볼까 합니다. 어, 근데 종이가 생각보다 얇고 그래서 장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1년에 다 쓰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재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쫙쫙 펴집니다. 그거 아주 좋네요. 앞부분은 이렇게 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또 무지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방안지가 있고 그리고 맨 뒤는 친환경 환경부 친환경 마크가 있네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종이로 제작되었답니다. 오호, 디자인 바이 현대카드. 따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다이어리 좋은데요 이거. 아, 요거 하나만 잘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근데 모서리가 조금 거칠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는 요런 것도 멋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긴 하네요, 테두리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죠? 달력. 달력인데 요것도 이 두꺼운 같은 재질로 해놓고 줄로 하나 묶어서 이렇게 피게 했어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거 본드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만 만들어놨네요. 달력도, 오, 달력 디자인 봐요.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보이시나? 이렇게. 벌써 2월달이 돼가는데 제가 이제서야 이걸 오픈하네요. 아이 참네. 달력이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진데요? 이게 답니다. 뭐 별거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펜도 꽂고 얘 포켓도 넣어놓고 그래서 열심히 써볼랍니다. 이제 오랫동안은 저랑 미팅 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게 될 거예요. 저랑 뭐 제가 뭐 가끔 미팅을 나갈 때가 좀 있는데 그때 제가 요걸 메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뭐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현대카드 가서 보세요. 제가 뭐 별로 답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 뭐 제가 써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재밌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다시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